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떠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가 이번에 와서 세 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워낙 부족함이 많은데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미안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아니,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그것을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보면 반드시 이루어져. 그래서 뜻이 하늘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담대함은 요한일서 5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면에서 기도응답은 100%입니다. 기도응답.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제 기도의 당위성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 그의 경건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기도 사역이다. 그리고 성령,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성령으로 된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아니하고는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다죠. 나에게서 만약 성령이 떠나면 나는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령이 없는 자가 있고 성령이 있는 계시는 모시고 사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자가 있어요. 이게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신령한 자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나오죠. 그래서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분열하는 자 이 자들 성령이 없는 자 유다서 1장 16절에 원망하고 불만을 토하는 자 아첨하는 자 정욕대로 사는 자 교회 안에 그런 자가 있다는 거죠. 유다서 1장 그래서 19절에 성령이 없다 그 사람들 성령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성령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구약 시대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 다니면서 성령의 감동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안 계세요. 마치 구약 시대 성도와 같아요. 구약 시대 성도들은 성령이 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습니다. 사울도 예언을 했어요. 그냥 감동만 있었던 거죠. 오늘날 그런 상태로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 영이 거듭나지 않는 상태, 그 성령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17절에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세상은 봐야 믿고 아니까. 그럴 속이 없었다. 우리 속에 있다. 오늘날 그래서 저는 제일 목회하면서 일단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안 나느냐. 우리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우리 특별히 우리 난민들, 우리 다국인들 다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나게 돼.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에베소 4장 18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던 자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죠. 성경의 기록 목적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의 기록 목적,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다. 예수가 이 성경이 예수입니다. 예수. 아멘이십니까? 그럼 예수가 누구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Jesus is Christ, the Son of God. Christ란 말은 그리스도란 말. Christ란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히브리 말로 메사야,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그분이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안 믿는 거죠. 그분이 구원자라고, 메시아, 보내줄 메시아라는 걸 안 믿는 거죠. 믿을 때 영생이 주어지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매라. 이게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내가 거듭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물은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아니, 죄송합니다. 조직신학 교수님 앞에서. 네. 물과 성, 물에 대해서 뭐 말씀이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회개라 그래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내가 너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 물로 세례를 준다.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는 회개하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말씀을 듣고 찔릴 때 어찌할꼬. 38절에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뭐요? 선물로 받으라. 회개하면 뭐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야. 그때 물과 성령으로 본어긴, 그때 본어긴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 고넬료 가정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이 내려오시고 저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방언하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가르쳐, 우리에게 똑같은 일들이 저렇게도 벌어졌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래서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그 6절에 영으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 그러면 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아. 그 마음이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삶이 거듭나는 게 아니고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영이 새로워지는 것은 영이 거듭나는 걸 말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라 그랬는데 그것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 새 마음, 따라합시다. 새 영, 새 마음, New Spirit, New Heart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바로 나의 신, 36장 27절에 나의 신이 들어오게 될 때, 성령이 들어오게 될 때 먼저 영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이건 단회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한번 해병은 해병은 뭐예요? 영원한 해병이다. 요즘요 하도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이러니까 요즘 막 거듭나도 지옥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여러분 한번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그럼 거듭난다는 것은 뭐 영의 출생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바람이 왔다 불 때 어디로 왔다 어디 간지 이 가운데 특별히 거듭남의 날짜를 모르잖아요. 뭐 아는 분도 있겠지만 구원파는 그걸 꼭 알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럼 거듭남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니고데모가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이야기했잖아요. 뱀이 장대 매달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뱀을 바라보면 사는 것처럼 인자도 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장대 매달린 뱀이 바로 불뱀이 누굽니까? 예수님 친히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박수치며 나를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주일학교 다녀봐야만 알아. 이거 못하는 사람은 주일학교 안 다녔다는 증거야. 고등학교 때 회심하든가 대학교 때 회심하든가 주일학교는 좋은 데 다녀야 돼.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면은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어버렸어. 이건 하나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요? 옮겼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이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아는 겁니다. 개가 개끼리 아는 거는 개의 생명을 개가 가졌기 때문에 개끼리 나는 거. 돼지가 돼지 아는 건 돼지끼리 생명이. 개가 날 알아요? 내 생일 모릅니다. 내 이름 모릅니다. 꼬리 치니까 아는 것 같아요. 개의 생명하고 사람 생명하고 다르다고요?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야 알아요. 박사학위 100개 가진다 해도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의 생명 안 들어오면 죽었다 깨도 모릅니다. 이거는. 생명이 생명을 아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좀 보시죠. 이렇게 아는 거는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제 안에 있는 생명과 뭐요? 같은 거예요. 사람 생명과 동물하고 생명 다르잖아요.
사람이 자기 요 목숨 요거 가지고 하나님 사람의 생명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하나님 알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베드로서 3장 18절에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이사야 11장 9절에 하박국서 2장 14절에 오 천하에 가득하다 뭐 알아 할 필요가 없어. 생명이 들어오면 알아버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아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그 안다는 것이 야다 히브리 말로 기노스코 체험적인 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게 안다는 것 같잖아요. 경험적인 거죠.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들어와서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죠. 생명이 생명을 아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의 영생의 뜻은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이터널 라이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염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 안 돌아본 자들 병든 자들 나그네 된 자들 감옥에 있는 자들 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들어간다. 이터널 퍼니시먼트. 영벌에 들어간다. 영벌. 그게 뭐게 지옥이죠. 바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오는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게 영벌입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여러분 사람은 지옥 안 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 지옥 가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종기에 처한 자는 종기에 처했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이라 그랬거든요. 멸망하는 그러니까는 마귀도 짐승이라고 하늘의 용 적그리스도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열분 짐승 거짓 선지자도 땅에 오는 거짓 선지자 666이 다 짐승이잖아요. 짐승에 속하면 안 되죠. 우리는 사람이 되려면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형상이 회복 예수를 모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는 지옥이 영벌이고 영생에 들어간다.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성경 처음 읽는 분 같이 그렇게 생각한 분이 보시는 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46절 마태복음 25장 46절 염소는 영벌에 의인은 뭐예요? 영생에 들어간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게 뭐겠어요? 34절이죠. 예비된 게 두옵니다. 하나는 영영한 하나님이 예비한 영영한 불에 마귀와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그래서 마귀가 계시록 20장 10절에 마지막에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입니다. 지옥이죠. 또 하나 예비된 게 있어요. 의인이 영생에 들어가는 걸. 영생에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랬느냐? 아버지 나라에 들어간다. 이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손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바로 양이고,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이라든가 우리 은찬서 목사님은 반드시 천국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상속받아요. 왜? 다 예수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은 이걸 알게 되는 거죠. 하,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하는, 시간이 없어. 벌써 다 끝나야 될 시간입니다. 날 이야기도 못하고. 뭐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제가 왜 기도, 성령,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바로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 보세요. 기도하면 뭐요? 성령 받는. 야, 아버지 약속한 거 기다리라. 이건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했잖아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뭐요? 세례를 받으리라.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면 좋은 거 주신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구하고 찾고 두려운 자에게 아버지께서 좋은 거 준다. 정말 우리 기도하는 자에게 최고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누가 마태복음 7장 11절에 좋은 거 준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동일한 말씀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 그럼 성령을 왜 줍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런 거죠. 아멘. 그래서 3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한다. 40일 동안. 그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냥 임합니까? 기도해야 임하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음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가 임하게 되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나라를 구해라. 나라를 구해라. 나라를 구해라.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디아스포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서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소멸된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말. 떡 세 덩이가 친구를 살리는 건데 배고픈 친구들을 살리는데 13절에 이거는 안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하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 이미 이 사람은 거듭난 자죠. 하나님의 자녀 된 자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거 주는데 성령 주신다. 그럼 왜 성령을 주시느냐? 20절을 보셔야 돼요. 20절. 기도하고 성령 받게 되면은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심으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뭐예요? 너희에게 임했다. 자, 기도해서 성령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하나님의 손이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십시다. 거기서는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수단,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수단 사람들이 돌아오더라. 신인 동령적인 표현이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손. 시편 31편 5절에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건 성령께 의탁하는 거예요. 내 영하고 성령하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진리의 하나님 나의 구속하였느니 그게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시편 31편 5절이 요한복음 4장 24절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기도하고 성령 받고 성령을 힘입어서 뭘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요.
이 귀신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이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방해하잖아요. 그렇게 쫓아내야 돼요. 그럼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성령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믿으시더니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잖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멘.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에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오신 목적이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흩어진 씨앗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죠.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라.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난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야말로 흩어진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야말로 디아스포라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와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리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나라 많은 열매를 맺은 거죠. 여러분 사복음이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잖아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은 다 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1장에서 사도행전 7장 유대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유대인에 아니 예루살렘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8장, 9장, 10장, 11장, 12장은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인만 하나님의 나라. 성경 가만히 보세요. 그 다음에 13장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는 뭐요? 아시아와 유럽, 땅끝까지 임하는 뭐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잖아요.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의 하나님 나라, 유대와 사마리아의 하나님의 나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아멘. 사도행전은 어떻게 끝납니까?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로 이야기를 하고 28장 31절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고 할렐루야. 예수에 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죠. 나라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 잘 아시잖아요. 교수님들 다 우리 다 공부하신 분들. 바실레야, 왕국, 킹덤. 하여튼 이단들은 좋은 말은 다 가져가. 킹덤 홀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가져가. 아, 너무 아까워. 그 킹덤을 왜 뺏겼는지 몰라. 성경을 못 봐서 그런 거죠. 신천신지 이거 왜 뺏겼는지 몰라. 새하늘과 새 땅. 아, 너무너무 좋은 말 뺏겼어요. 이제 신천신지 말을 못해요. 이제는 교회에서 옛날엔 신천신지 신천신지 말을 많았잖아요. 이제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라는 말은 바실레야. 원래의 뜻은 왕권입니다. 왕권. 로얄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왕권이에요. 왕권이나 킹덤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죽지 않고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내가 버리라. 그리고 17장 1절로 변화산으로 가시는데 거기 보면 왕권이 그냥 킹덤이에요. 바실레야예요. 따라합시다. 킹덤은 왕권이다. 나라라는 말이나 왕권이란 말이 왕의 통치 또 통치 되잖아. 통치, 도미니언, 지배, 장악,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전에는 마귀가 다스렸는데 세상이 다스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하나님 나라 뭐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딱 저는 말씀드리러 왔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하나는 뭐요?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오시는 하나님, 오는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나라 내게 오는 점만. 그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already here.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건 영적인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거처를 정하고 요한 2서 1장 9절에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게 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된 거죠.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바단 아모르로 가면서 돌벽에 하다가 자다가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주님 만나고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따라합시다. 여기 계시거늘. 그래가지고 베델을 짓잖아. 베델 하나님의 집. 그리고 창세기 32장 26절에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야 비로소 기도가 나왔어요. 그 주님 만나잖아요. 그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여기서 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 내가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라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아멘. 내 킹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거. 마태복음 5장 3절에 마음이 가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거. 아멘.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인도 되지만 어멍도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지금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지옥이고 죄송합니다. 천국이고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천국이 임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지금 왕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대조가 됩니다. 이 세상의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보면 세상 임금이 쫓겨나야 돼요. 세상 임금이 왕노릇, 세상이 왕노릇 하고, 이 마귀가 지가 왕노릇 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마귀 백성되고, 마귀 자녀되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바로 마귀의 자녀들을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고, 마귀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여러분, 구약, 신약 전체 흐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의 자녀. 난 저희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 삼는 거,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이 세상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 하나님 왕이 되시고 스가랴 14장 9절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온 천하의 왕이시라.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천하의 왕이시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고 그 나라로 삼는 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안에서. 아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나는 저에게 아버지가 되고 저는 내 자녀가 되리라. 아멘. 이게 계시록에 가니까 이루어지더라고요. 완벽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계시록 2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하늘에서 섬하늘과 섬땅이 없어지고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보니까는 에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쫙 하는데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아멘 하나님의 백성 아멘 7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기 계신다 창세기 49장 7절에 나그네 흩어진 씨앗이 나옵니다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130년 세월 살았습니다 야곱이 그 험악한 세월 나그네의 삶을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할렐루야 부니엘 베델 부니엘 우리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또 미래적입니다. 장소적입니다. 그러니까 already here 그러나 not yet.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뭐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임합니다. 반드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은 두 가지예요. 여기 임한 천국, 거기 있는 천국. 에스겔서 48장 45절에 35절에 마지막 장 마지막 장 에스겔서 1장 1절에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이야기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권능이 임했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곳에 그 바벨론 그발강과 포로 수용소에서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48장 35절에 가서 하늘의 그 새로운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새 도시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하리라. The Lord is there. 거기 계신다. 따라합시다.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 계십니다. 여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뿐만 아니라 거기서도 영원토록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거기서 영원히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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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주님 살리라 아멘 전에 나온 얘기 이야기하면 에스겔은요 돌에 맞아 숨겨있는데 여호와 삼매 여호와 삼매 여호와 삼매 미치면 죽었어요.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흩어진 자로서 그는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10절에 의 그걸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들어가는 천국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가는 천국. 여기서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매일매일 임마누엘을 경험한 자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있어야 여호와 삼마가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 지옥같이 살다가는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는 지옥 같고 내 마음이 지옥 같고 가정도 지옥 같고 교회도 지옥 같고 삶이 지옥 같고 죄를 먹고 마시고 이 세상 임금에 시달려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건 세상인데 세상 요한 1서 2장 15절에 세상 사랑하지 마라 아버지 사랑 없다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세상과 정욕 지나가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할렐루야 세상에 제발 소금이 되고 세상에 제발 빛이 되라 이 세상 사랑하지 마라 아멘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는요 세상 사랑 안 합니다 세상 안 폐역한 이 세대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세상의 구주 요한 1서 4장 14절에 요한복음 4장 42절에 세상의 구주 세상의 임금이 이제는 사탄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9장 16절 그분이 내 왕이십니다 예수님 왜 부활 승천하셨습니까 사도행전 5장 31절에 임금과 구주로 삼기 위해서 할렐루야 임금이 되어야 돼 나의 임금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세상을 사랑 안 해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이건 세상 사랑하라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읍이에요 여러분 세상 불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좋습니까 내한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만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모일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See you again 오늘 헤어질 때 See you again 해야지 빠이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언젠가 반드시 거기서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9장 23절 야 부자는 이 세상 나라를 이 세상 나라가 전부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4절 말씀에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더 쉽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천국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19장 24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힘들다. 천국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는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분명히 기록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천국 못 가요. 이 땅에 임하는 나라도 그렇고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아멘. 아멘. 이런 확실해야 됩니다.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왜? 이 세상 나라는 마귀가 지금 이 세상 신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세상을 이겼다. 주님.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지 많은 환난을 겪지만은 환난 가운데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의의 면류관 어디서 봤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애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이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한다. 아멘. 천국 들어가는 게 또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이 아니지만 모든 게 다 주님 안에서 거두지만 그 구원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가 천국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송가 있잖아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게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고 있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이 먼 길이. 아니 주 오늘 여기 계시지만은 천국에도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늘 보자 우편에 계세요 주님. 그러나 주님이 영으로 여기 와 계세요. 생명충 영으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한다.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주님 계시 모신 것이 천국이죠. 그 천국을 같이 살다가 나는 천국 가는 겁니다.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천국 같이 살다가 천국 갑시다.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일터 천국, 그러다가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이 천국의 복음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드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와요. 흩어진 나그네. 따라합시다. 흩어진. 야고보서 1장 1절에 흩어진 열두 지파. 흩어진. 그게 정확하게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아멘.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 이 땅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서 뿌려버렸다. 분산시켰다. 씨앗으로서, 씨앗으로서 잘라놔야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것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니까 7장에 스데반을 핍박을 인해가지고 8장 1절에 흩으시니라. 디아스포라. 할렐루야. 흩으시니라.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갑니다.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더라. 아멘. 디아스포라 사명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정말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박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나 혼자 가면 안 돼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함께 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근데 내 나라를 세운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내 나라 세우려고 한 거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려고 했던 거, 내가 나를 통치하려고 했던 거,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두 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한번 힘차게 한 2분 동안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